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올리온 오브 모태모태 유정입니다. 되게 안 좋았어요. 예쁘다. 저랑 친해지기 되게 어려웠었다. 다가가기 무섭다. 귀엽다 라고들 많이 합니다. 왜냐면 전 귀여우니까요. 저희 연습생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춤이랑 노래를 한 번씩 했었어야 돼요. 제가 딱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몰카인 줄 알고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 장난하지 마요 이러고 딱 넘겼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형들이랑 다른 연습생 분들이 되게 정색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러길래 했었죠.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제 첫인상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가끔씩 규빈이 형한테 좀 힘든 일을 좀 말하긴 하는데 규빈이 형이 되게 위로를 잘해줘요. 뭐. 고민 상담할 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기 경험도 이야기해주면서 이땐 이랬다. 큰 도움 안 됐어요.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분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해주진 않지만 제 마음을 털어놨다는 점에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. 같이 운동하다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붙잡을 때 그때 저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또 같이 왔는데 또 해야죠. 서운할 때는 그 형이 좀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한 번씩 서운합니다. 제 비밀이요? 씻고 나서 선풍기로 몸을 말려요. 그러게요. 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전 너무 귀엽고요.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 얼굴 공격할 수 있어요. 도화지? 도화지 같은 매력? 단점 너무 제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생각도 너무 많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여리고 흔히 말하는 살짝 쫄보죠. 너무 좀 예뻐서 사람들이 질투한다? 이유정은 연예인, 이태엽은 민달팽이. 둘 다 귀엽긴 해요. 둘 다 귀여운데 한 친구는 조금 더 입이 험해요.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. 화장 딱 지우면서 거울을 봤는데 진짜 제 눈이 완전 밋밋하고 민달팽이 같은 거예요. 좋아하는 단어. 저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태엽아, 유정아. 복싱 천재라고 막 그렇게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그때. 그 나 선생님께서 태엽이 보고 복싱 천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아직 천재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아, 나구나. 저 천재예요. 막걸리 한 3병 정도? 일단 저는 굉장히 알쓰고요. 느린마을이라는 막걸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냥 딱 아침 햇살 맛이었어요. 조금만 마셔도 약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표정으로 한숨을 쉽니다. 근데 저는 한숨 쉬는 이유가 뭔가 한숨을 쉬면서 몸 안에 있는 그 알코올 냄새를 뭔가 배출을 시켜야 뭔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그 표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어요. 마라탕이요. 말 없이 못 살아. 제가 요즘 한식을 고쳤어요. 원래 밥도 잘 안 먹고 그런데 한식 꽂혀가지고 진짜 왜 한국인은 그 밥심이 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. 요즘 잠수이별? 잠수이별은 뭔가 상대방이 헤어진 건가 아닌가도 잘 모를 것 같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마음 아픈 것 같아요. 아, 저 염력이요. 염력. 염력은 사물을 조종할 수 있잖아요. 제가 이 쇼파에 앉아가서 얘를 조종하면서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거고 염력이 저는 최고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로호모라. 맨날 문을 마법으로 열고 싶어해요. 왜요? 이렇게 해요. 아니요, 전 못 쳐다봐요. 괜히 쳐다봤다가 시비 붙으면 어떡해요. 너무 무섭잖아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흰자로 보는 거 있잖아요, 이렇게. 저는 금사빠요. 둘 다 아닌 것 같아요. 음식도 그렇고 막 게임도 그렇고 빨리 질리는 편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음식은 조금 빨리 질리는 편이에요. 저는 꼬리를 택하겠습니다. 뱀의 머리입니다. 이렇게 뱀의 머리가 돼서 뭔가 이끌어 나갈 뭐 그게 용기가 안 나요. 음식에 대한 도전이
도전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즐길 수 있고 다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. 새로운 메뉴도 도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주변에서 누가 맛있다고 먹어봐라 했을 때만 도전을 해보고 편의점에 갔는데 새로운 과자가 나온 거예요. 근데 그건 절대 안 먹어봐요. 왜냐면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. 도전하는 걸 진짜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네요. 그래서 항상 먹는 과자가 막 꿀꽈배기 아니면 새우깡, 조청유가 이런 거만 먹어요. 아, 겨울이죠, 당연히. 겨울? 비닐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. 그냥 뭔가 제 기준에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더 예쁘다 해야 되나? 카톡? 저는 예전에는 전화하는 게 너무 약간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전화도 좋고 뭐 카톡도 좋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은 페이스타임을 진짜 많이 해요. 계속 발전해서 이번 솔로 앨범까지 무사히 잘 또 마무리를 했으니까 너무 고생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 힘든 일이 있거나 역경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잘 해주길 바랍니다. 내가 내 자신에게 얼굴 공격. 우선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함을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고 올리온 오브 첫 솔로 첫 번째 주자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하고 잡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배려하면서 살아라. 매사에 감사하며 안녕.